안녕하세요. 세탁분전 세탁입니다. 오늘은 이 미니 분재 소품 문제를 한번 가지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잘 자란 가지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 가지가 굵어지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아지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커트를 해주셔서 이 자른 부위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날 수 있도록 잘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제가 커트했을 가위는 요 세지가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커트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일단 뭐 밑을 한번 봐보세요. 밑을 한번 봐볼 때 이렇게 밑에 부종화가 나왔죠? 이런 거를 먼저 잘라주시고, 그리고 이 가지들 보시게 되면은 쭉쭉 올라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마디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한 마디 남기고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. 자, 보시게 되면은 한 마디 남기고 이런 식으로,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요 한 마디가 있죠. 요 한 마디 남겨 딱 자르고, 요것도 한 마디 남기고 자르고, 다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한 마디씩 남기고 자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자르실 때 가장 이제 두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자르다가 자른 것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막 자르세요. 이제 겁이 없어야지 나무가 이쁘게 만들어집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어느 정도 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